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 페이보릿 액세서리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인스타 문의를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은근 액세서리 하울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제가 최근에 뭐 딱히 구매한 건 없지만 진짜 제가 주구장창 요즘에 뽕빼서 잘 착용하고 다니는 제품들 7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들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정말 데일리템으로 잘 착용하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바로 첫 번째는 가장 베이직한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진주 귀걸이인데 넘버링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사이즈는 8mm짜리 제품이고 넘버링에 6mm, 8mm, 그리고 14mm가 있어요. 근데 저는 8mm랑 14mm가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저는 8mm짜리에 손이 더 자주 가는 편이라 이렇게 8mm로 가지고 왔고요. 제가 구매한 진주 타입은 스와로브스키 진주예요. 은은한 광택감과 함께 살짝 크리미한 컬러감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딱 베이직템으로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또 확실히 진주 귀걸이는 뭐 내가 결혼식을 가야 된다? 아니면 좀더 단정한 차림의 옷을 입었다? 좀더 러블리한 느낌을 살리고 싶다. 이럴 때 특히나 저는 진주 귀걸이를 찾게 되더라고요. 아니면은 좀 컬러감 있는 니트를 입어서 귀에 딱 깔끔하게 포인트를 주고 싶다. 이럴 때도 제가 찾게 되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제품은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귀걸이에요. 이거는 타이니 러브라는 제품, 브리피스 제품인데 아마 제 영상을 정말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이 제품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진짜 질리도록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약간 이렇게 꾸깃꾸깃한 하트 모양의 제품인데 이거는 실버랑 골드 타입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골드 타입으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진짜 2, 3년 전쯤 엄청 오래 전에 구매를 했고 그 사이에 계속 꾸준하게 오랫동안 착용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살짝의 무게감은 있지만 그냥 워낙 사이즈가 원래 작기 때문에 제 귀에는 크게 부담되지 않는 무게감의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지금은 양쪽 다 착용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가끔씩 언밸런스한 느낌으로 착용할 때가 있어요. 한쪽만 착용을 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피어싱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칸에는 일반적인 귀걸이를 주로 착용하는 편이고, 제가 여기에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고, 이두 번째 칸에 이 하트 귀걸이를 껴가지고, 여기 끝에 세 번째 피어싱이랑 이것만 이렇게 언밸런스로 착용할 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활용해도 되게 예쁜 제품이고, 실은 어느 룩에나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쉐입의 제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제가 잘 착용하고 다니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에게 특히나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무래도 귓볼도 얇은 편이고 귀도 좀 아래에 뚫린 편이라서 조금이라도 무게감이 있는 제품들을 잘못 견뎌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렇게 딱 붙는 귀걸이를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취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두 가지 제품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러고 나서 반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르에랑 필리가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판매는 안 하고 있는 제품인데 제가 예전에 필리랑 르에 콜라보 팝업 갔을 때 실제로 보고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나뭇잎 같은 게한 바퀴 이렇게 감싸져 있는 듯한 입체적인 쉐입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쉐입이 되게 섬세하면서 예뻐가지고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저는 이 제품은 주로 이렇게 세 번째 손가락에 껴서 자주 착용하고 다니는 편이고요. 그러고 나서 요즘에 또 저의 데일리 반지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브랜드에서 그냥 단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진짜 매일같이 착용하고 다니고 있는 제품이에요. 얘는 파르테즈 제품인데 이것도 이렇게 하트 쉐입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하트 쉐입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브리피스 귀걸이도 그렇고 또 뒤에 소개할 목걸이들도 다 하트 쉐입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이런 하트 쉐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디자인 자체도 되게 마음에 들고 두께감도 언밸런스한 제품이에요. 여기는 두꺼운데 또 가면 갈수록 얇아지고
또 여기 딱 오픈링이라서 손가락 마디가 있는 사람들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싶어요. 실은 저는 원래 이 제품을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에 끼려고 8호로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받아보니까 확실히 여기가 오픈링이어서 그런지 좀 여유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 손가락에 좀 마디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엄지에 되게 잘 들어가겠는데? 했는데 진짜 엄지에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딱 엄지 전용 반지로 끼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통 데일리로 한쪽은 엄지에, 한쪽은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조합을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핀리 반지는 지금 구매를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목걸이를 이어서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를 먼저 소개하고 싶은데, 이 제품은 콜드프레임이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사고 싶어서 눈여겨봤던 제품인데, 작년 제 생일 선물로 저희 언니가 선물해준 제품이에요. 이거는 그 신세계백화점에 매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세계백화점 매장에 직접 가서 다 제품들을 착용해보고 고른 제품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컬러감이 진짜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주황색, 초록색, 흰색, 검은색, 은색, 금색 등등 진짜 컬러감이 다양하게 나온 제품이라서 저한테 어떠한 컬러가 잘 어울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한달 넘게 언니가 컬러 고르라고 하는데도 못 고르고 결국 매장 가서 제품들을 다 착용해보고 저랑 잘 어울리는 컬러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빨간 색깔 컬러로 구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소재가 어떤 소재냐면은 자만옥이라는 소재의 제품인데 가운데에는 14K 골드로 이렇게 조그만하게 또 하트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중 하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만옥이 고대 이집트에서 행운을 부른다고 여겨진 붉은 자만옥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의미 자체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선물용으로 너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의미가 너무 좋고 또 다른 컬러들은 또 다른 소재로 다 제작이 되어 있어서 다른 소재도 똑같이 또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살펴보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천연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해서 같은 자만옥을 구매를 해도 컬러감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매장에 있을 때 저랑 가장 잘 어울리는 진한 붉은 색깔로 골라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매를 하게 된다면은 그냥 매장 가서 여러분들도 다 직접 착용해보고 구매를 해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건 14K 골드도 들어가 있고 해서 그런지 가격대가 30만 원대로 조금 나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또한 가지 목걸이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정말 데일리 목걸이로 여러분들에게 너무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S실 제품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웜톤이다 보니까 골드 컬러의 액세서리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펜던트가 정말 조그만데 퀄리티는 괜찮아서 정말 매일매일 잘 착용하고 다닐 수 있는 제품 어디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진짜 발품을 엄청 많이 팔아서 찾아낸 제품이에요. 조그만한 하트 쉐입의 제품이에요. 이 하트 펜던트랑 그리고 이 체인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연결되어 있는 그 디테일 부분도 S실 그 로고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 고리 채우는 것도 로고로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작지만 정말 섬세한 제품이다라고 느껴져서 진짜 마음에 든 제품이고요. 하트 펜던트가 진짜 작아요. 그래서 정말 부담 없이 데일리로 여러분들이 잘 착용하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고 이것도 14K 골드 제품이라서 가격대가 조금 나갔어요. 30만 원대인데 이거는 제 친구들이 제 생일 선물로 해준 제품입니다. 제가 이 콜드프레임이랑 S실 제품은 데일리로 매일매일 착용하기 좋은 제품들이라면은 또한 가지 제품은 이 제품은 약간 좀 볼드한 체인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딥브로우라는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인데 약간 요런 볼드한 체인이 그렇게 길지 않는 제품이에요. 저는 뭔가 길이감이 있는 것보다 길이감이 짧은 제품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도 딱 적당한 길이감의 제품이라서 마음에 들었고, 또 이것도 두께감도 너무 막 헤비한 느낌도 아닌 딱 이런 제품이라서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 제품은 날씨가 따뜻할 때 유독 많이 착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버 제품이라서 그런지 앞으로 여름에도 되게 잘 착용하고 다닐 제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체인 끝에 이렇게 하트로 펜던트 딥브로우라고 적혀져 있어요. 좀 볼드한 니트를 입었을 때 딱 좀 두껍게 이거를 착용해서 존재감을 보이게 하고 싶다든지 그럴 때 특히 자주 활용하는 제품이고 또 여름에도 이거 딱 포인트 되게 잘 착용하고 다닐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 역시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7가지 제품 뭔가 너무 적게 소개한 것 같은데 이 중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된다면은 너무나도 만족할 제품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제품들이라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제품들 있으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